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최고급 뿔테 소재인 마추켈리 아세테이트를 입힌 빈티지한 디자인의 프라하 글라스인 어나더 브릿지 안경을 활용한 너드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이 안경을 딱 보고 요즘 유행하는 너드한 느낌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일단 듀이셀 슈퍼풀 쿠션으로 얇게 얼굴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쿠션 내용물을 묻혀 좀 더 디테일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었어요. 제가 이날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 제품이 커버력이 뛰어난 제품이어서 소량으로도 깔끔한 피부 표현이 가능했어요. 목도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살짝만 발라 얼굴과 피부톤을 맞춰줍니다. 다시 한번 내장된 쿠션으로 마무리해주면서 브러쉬 자국을 없애주면 피부 화장은 끝입니다. 그 다음 쉐딩으로 얼굴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큰 쉐딩 브러쉬를 사용해 얼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쓱쓱 쓸어주어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안경으로 어느 정도 얼굴을 가려줄 거기 때문에 쉐딩에 너무 힘쏟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경을 쓰더라도 코 쉐딩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콧대 라인을 따라서 코 쉐딩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너드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코끝에 동그랗게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입술에도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아래 입술 밑쪽으로 음영을 넣어주었습니다. 오늘 너드한 메이크업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른 어반디케이 히트 팔레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따로 브로우 펜슬을 사용하지 않고 섀도우로 붉은색 눈썹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뭔가 붉은색 눈썹이 좀 더 너드함을 더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눈썹 모양에 맞춰 색을 채워 넣어주고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 눈썹을 한번 정리해준 뒤 밝은 색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기존의 눈썹 색을 맞춰주면서 눈썹 앞머리 결을 살려 정리해주었어요. 그 다음 팔레트 안에 체이저 컬러를 사용해 눈 전체에 음영을 넓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 아랫부분에도 누드한 매트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눈매가 동글동글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매트한 버닝 레드 컬러인 히 데빌 컬러를 사용해서 쌍꺼풀 안쪽에서 선 위까지 서서히 양 조절을 하면서 음영을 넣어주었습니다. 작고 플랫한 브러쉬에 같은 컬러를 묻혀 아래 속눈썹 라인을 따라 일자로 한 번 더 색을 입혀줍니다. 그 다음 카이엔 컬러로 눈 끝부분과 삼각존에 살짝 진한 브라운 음영을 넣어주고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눈화장의 경계를 풀어주면서 정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눈화장을 멈추고 오렌지 살구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해 볼 중앙에 일자로 발그레하게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안경에 가려 잘 안 보이더라도 조금의 귀여움을 위해 콧등에도 발라줄게요. 레드 컬러의 블러셔로 중앙에 한 번 더 레이어드에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살구 블러셔를 발랐던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쓸어주어 진한 볼터치가 따로 놀지 않도록 톤을 맞춰주고 턱 끝부분에도 색을 살짝 넣어주었어요. 턱에 블러셔가 너무 진하게 된 것 같아 쿠션 퍼프로 색을 조금 눌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교살 메이커로 애교살 라인을 그려 눈에 좀 더 또렷한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콧등과 광대 부분에 연하게 주근깨를 그려 좀 더 너드한 느낌을 주었는데 카메라에 잘 안 담긴 것 같아요. 오늘은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 꼬리가 살짝 올라간 아이라인을 그려주었어요. 이제 눈화장의 마무리로 마스카라를 눈 위, 아래 꼼꼼히 발라 마무리해주면 또렷한 너드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 색을 죽여주고 브릭 오렌지 컬러의 립을 발라줄 거예요. 깨끗한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하여 오버라인으로 입술을 그려주었습니다. 입꼬리 부분도 약간 더 오버해서 그려주어 올라간 입꼬리를 표현해주었어요. 이렇게 원형 쉐입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클래식 디자인의 어나더 브릿지 프라하 글라스로 마무리해주면 너드 메이크업 끝!
잠깐 광고 타임. 안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 안경은 마추켈리 아세테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마추켈리사는 안경 및 선글라스 프레임 생산에 사용되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의 제조 및 유통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거워서 흘러내리고 콧등이 아픈 뿔테는 이제 안녕. 프라하 글라스는 뿔테 안경이지만 무게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오래 쓰고 있어도 흘러내리거나 콧등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또한 레트로한 스타일로 감성이 묻어나 패션 안경으로도 손색 없는 클래식한 감성의 프라하 글라스입니다. 경첩 부분은 실버 색상의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덧대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심플한 안경 다리하고도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석과 리벳은 스테인리스 합금 소재를 사용해 외부 충격에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티타늄 코받침으로 되어 있어 변색이 거의 없고 저처럼 예민한 피부에도 트러블이 없는 논 알러지입니다. 또한 착용자의 얼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실착용을 했을 때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동그란 전통적인 클래식 디자인의 프라하 글라스로 감성 가득한 너드 메이크업 끝!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